반갑습니다. K1입니다. 야, 여기는 카운터탑이 아주 그냥 화려하네. 아일랜드가 있고, 이렇게 싱크대 쪽으로 기역자, 북탑 쪽으로 또 기역자, 큼지막하네. 여기에 키친 팩스플래시를 하러 왔습니다. 타일은 3x6 브릭으로 붙일 겁니다. 이쪽 부분이 좀 애매하게 꺼내야 되겠네.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투입까지 붙이는 걸로. 이쪽 사이드는 보편적인. 자, 뭐 인스톨하는 과정은 찍질 안 해도 중간중간 영상을 찍겠습니다. 자, 타일 작업은 스타트를 했습니다. 바닥에 이렇게 커버 깔고, 이 오븐이 뒤에 가려지기 때문에 밖으로 뺐습니다. 타일. 지금 안에 구석이 돼가지고, 조금 미스터가지고, 지금 키가 좀 적어서, 자, 귀퉁이 붙일 때. 그렇지? 인스톨이 끝나고 그라웃 들어갑니다. 그라웃 갈라가 퓨르라는 그라웃입니다. 퓨르라. 타일도 조금이 아니죠. 많이 그 그레이톤이 많이 나죠. 진한 백색 타일이 아닙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의 프로젝트 키친 팩스플러시가 끝났습니다. 이게 마이크로웨이브용인가? 하여튼 모르겠습니다. 여기 있던 거라. 자, 타일은 3x6 브릭으로 붙였습니다. 이 코너는 슈룰러 시스템에서 나오는 AE81에는 슈룰러입니다. 자, 여기 천장에 여기 위를 보시게 되면은 이 LED 때문에 여기 팩스플러시가 부원하게 잘 보이는 겁니다. 자, 이쪽 편으로 건너와서 좀 여기 월 구조가 좀 희한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붙였습니다. 여기도 슈룰러로 피니쉬를 했고 쭉 타고 들어가서 원장 끝나는 부분에서 슈룰러 피니쉬, 이쪽에 슈룰러 피니쉬. 자, 키친입니다.